저는 지금 굉장히 좀 임팩트가 좀 강한 임팩트로 공이 맞았고 좀 시원한 느낌으로 뭔가 내가 아 공을 딱 쳐줬구나라는 느낌으로 스윙이 이루어졌어요. 저도 이 연습은 저도 연습량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는 연습이기도 하고요.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헤드에 공을 실어서 공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결국에는 이 헤드를 가지고 멈춰있는 공을 이 힘을 만들어서 이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공을 탕 튕겨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내가 몸이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되고 내가 몸을 잡아둔 상태로 헤드를 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우선은 채를 이렇게 짧게 잡은 상태에서 제가 옆구리를 탕, 탕, 탕 친다는 이 느낌으로 스윙 먼저 하고 나서 공을 쳤는데 결국에 이 클럽이 내 왼쪽 옆구리 쪽에 헤드가 탁 걸리게 되면 헤드가 걸리게 되면서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탕 하고 힘이 만들어지면서 헤드가 탕 하고 튀어나가게 되겠죠. 자 그러면 만약 자 이 힘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도는 힘과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. 내가 여기 왼쪽이 왼쪽 옆구리 탕 쳐주면서 헤드를 탕 가게 되면 오히려 축이 잡히면서 헤드를 던지는 듯한 이 느낌으로 힘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게 헤드의 스피드가 되겠죠. 그래서 왼쪽 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.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 몸이 어깨와 같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이 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 스피드는 잡히거나 그리고 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. 왼쪽에 내가 옆구리를 탕, 탕, 탕 이러한 느낌이 결국 스윙을 할 때는 왼쪽에 축이 이루어질 거고 이 왼쪽의 손과 세 손가락과 내 왼쪽의 다리가 이 옆구리를 치는 듯한 이 느낌으로 축이 이루어질 거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축이 탁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내가 밀고 잡고 같이 돌아주는 게 아닌 내 힘이 여기서 일단 한 번은 탕 칠 수 있는 이 힘을 야무지게 내가 탕 힘을 써야지라는 이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. 내가 그냥 내가 스윙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것과 내가 정확히 이 공을 어떻게 내가 쳐야 돼 라고 정확히 안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 공을 힘을 실는 방법은 왼쪽 축이 탕 옆구리 치는 듯한 느낌으로 축이 잡히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오히려 걸리면서 헤드는 앞으로 축 나가려고 할 거고 그때 내가 만약 오른손의 힘을 잡거나 힘을 이렇게 탁 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헤드를 오히려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 잡아버리는 거네?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. 가장 이상적인 건 왼쪽 옆구리에 탕 맞는 느낌을 느끼면서 내가 헤드를 먼저 보내야지 이런 느낌이 가장 내가 공의 임팩트에 힘을 실어주기 더 쉬운 스윙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느낌을 치기 전에 아, 이 느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스윙이 아닌 거죠. 이 치는 방법인 거예요. 방법을 내가 쳐내는 방법이 탕 걸렸어 느낌을 가져준 다음에 뭐 스윙은 항상 열심히 뭐 교정도 하시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뭔가 저도 이 연습을 하게 되면요.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백스윙을 내가 돌려야 돼, 뭐 다운스윙에서 지탱해야 돼 이런 스윙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골퍼들의 이제 숙제일 텐데 이 느낌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아 내가 본능적으로 이 공을 어떻게 내가 쳐야 되는구나 라는 곳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. 혼란스럽지 않게 내가 치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고요. 왼쪽 벽이 잡히면서 탁 지탱이 되면서 헤드는 나갈 거야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방법이죠.
아, 저도 이 느낌을 가지니까 훨씬 더 생각이 없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좋은 샷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내가 공을 치는 방법은 골프에서 뭐 왼쪽 축이 중요하고 헤드를 던져야 돼이 느낌은 이 원리대로 왼쪽에 걸리면서 헤드를 놔주는 느낌을 연결해서 치게 되면 이 느낌을 알아야만 내가 더 임팩트도 더 힘을 뺀 상태로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칠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. 오늘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요. 첫 번째, 임팩트에 힘을 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. 두 번째, 왼쪽 축을 잡아준 상태에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찾는다. 시청자분들께서도요, 오늘의 내용을 이해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요, 정확한 임팩트, 힘 있는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